갓서른 등님 실화 시리즈 우리 춘천이모 32화 부러운 친구. 오늘 이야기도 대학교 때 친구 이야기야. 이 친구는 지금도 자주 만나는데 공대 나오고도 전혀 딴 업종에 종사하는 녀석이지. 이 친구를 처음 만난 건 대학교 OT 때였어. 공대 OT. 아 정말 냄새나. 여자라곤 귀하디 귀해서 웬만한 여하고들은 모든 남자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었지. 녀석들은 그녀들에게 흡사 군대에서 치마두른 할머니를 보듯 열광했지. 여자 오징어들에겐 공대 진학을 적극 추천한다. 진짜 그대들도 여신이 될 수 있어. 우린 남자 동기들의 남자 2학년 선배, 남자 3학년 선배, 그리고 남자 4학년 선배까지 모여 앉아 흡사 고등학교 동문회를 하는 듯한 착각 속에서 파티를 벌였어. 새파란 놈 1학년, 맞들은 놈 2학년, 완전히 익은 놈 3학년, 쉰 놈 4학년, 몹쓸 놈 졸업생까지 한자리에 모여서 말이야. 초등학생 때 여자가 부족해서 맨날 남자 짝이었던 불우한 시절부터 남중 남고를 거쳐 공대에 진학한 내게는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그 아이는 더 자라서 군대, 공대 복학을 거쳐 여지고는 있으나 마나한 회사까지 다니는 완벽한 형태로 성장을 하지. 아, 슬픈 그 이름, 갓 서른둥이. 그 슬픈 광란의 오틴 날, 내 옆자리에 앉아있던 놈이 지금 이야기하는 친구야. 이 친구는 아주 유쾌한 성격이었는데 얘기도 잘하고 사교성도 좋았어. 그래서 즉석에서 의기투합하여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거든. 그런데 좀 친해지고 술이 들어가자 이 녀석이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 귀신 얘기 말이야. 날 보곤 그러더라. 귀신을 믿느냐고. 자긴 믿는다고. 헐, 네가 지금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냐. 뭐 그런데 자기는 너무나 기가 세서 작게가 접근도 못하고 붙지도 못한다는 거야. 그리고 자긴 소령도 엄청 세기 때문에 폐가 같은 곳에 가서 자고 와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더라. 난 속으로 웃기고 있네 했지. 뭐 그냥 센 척하는 애들이 잘 떠벌리는 거짓말쯤으로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좀 새롭긴 하더라고. 보통 잘난 척, 센 척할 때 남자들은 17대 1로 붙었다거나 자기한테 여자가 줄을 섰음 내지는 나 천재 뭐 이런 건데 웬 귀신 안 붙는 거 수호령 센 걸로 자랑을 하네. 난 적당히 분위기 맞추려고 너 잘났다 하고 맞장구 쳐주었고 녀석은 신나서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 동네 저수지 근처에 폐가가 있는데 자긴 밤낚시 가면 텐트는 안 가지고 가고 그 폐가에서 잔다는 둥 하며 내가 듣기엔 너무 황당한 얘기였어. 그리고 본격적인 학교 생활이 시작되었는데 그 녀석은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었지. 집이 경기도였거든. 학교에서 2시간도 채 안 걸리는 거리였는데 집에 왔다 갔다 하기 싫다며 기숙사를 신청했더라고. 근데 얘가 신청한 방이 꽤 웃기는 방이었어. 1학년 사이에서도 이미 귀신이 나오는 방이라고 소문이 자자해서 모두가 기피하던 방이었거든. 그런데 얘는 떡하니 그 방을 신청한 거야. 아무도 그 방을 쓰려 하지 않아서 골치 아파하던 기숙사 측에선 이놈이 스스로 쓴다고 하자 그 방을 통째로 얼씨구나 하고 내주었어. 그리고 놈은 기숙사 생활을 끝내는 그날까지 그 방에서 독방으로 쓰며 잘 먹고 잘 살았네. 그런데 놈이 그 방에 살게 되면서부터 다른 방에 귀신이 나타나기 시작한 건 안습. 귀신이 놈한테 쫓겨난 것도 안습. 덕분에 다른 방 애들 큰일 난 것도 안습. 내가 그 친구가 진짜 뭔가 있는 놈이란 걸 안 건 1학년 초의 일이야. 우리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몇 명의 친구들을 모아서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했지. 물론 주동자는 나야. 내가 사람 잘 사귄다고 했었잖아. 내 입맛에 맞는 친구들로 몇 명 모았어. 그날도 함께 당구장에서 놀다가 밤에 녀석과 집에 가던 길이었어. 녀석은 기숙사로 나는 가는 방향이 같은 마이 원룸으로. 그때 길 맞은편에 40대 중년 남자 영가가 나타난 거야. 난 부딪히지 않으려고 살짝 길 옆으로 피했지. 친구는 버리고 말이야.
뭐 일반 사람들은 귀신이랑 마주쳐도 큰 피해는 없어. 그냥 통과하면 살짝 서늘한 느낌이나 심하면 소름이 좀 돋는 정도이고 뭐 더 심하게 타는 사람은 갑자기 어디가 결리고 뭐 그런 정도니까. 그리고 귀신치고 사람 마주쳤다고 비켜가는 귀신은 없다. 그냥 통과해서 지갈 길 쭉 가. 근데 그때 색다른 일이 벌어진 거야. 마주오던 중년 영가가 친구를 피해서 빙 둘러서 가는 거야. 응? 저 귀신은 왜 저렇게 예의가 바르지? 내가 이놈이 진짜 귀신 방어력이 센 놈이구나 하고 생각한 건 어느 날 학교 앞 호프집에서 일 때문이야. 그때 친구 몇 명이 생맥주 한잔 마시러 갔었는데 말이야. 한 친구가 지 친구를 데리고 온 거야. 우리 학교 탁구 학생이었는데 우리랑은 좀 다른 별에 사는 놈이었어. 일단 우리랑 패션이 달랐고 생긴 것도 달랐고 얼굴 때깔도 달랐어. 집도 잘 살아서 용돈도 달랐고 가지고 다니는 지갑 등의 소지품도 달랐어. 그래서 기분이 좀 나쁜 놈이었지. 그래도 친구의 친구니까 아니꼽지만 반갑게 맞았는데 좀 뒤에 원기 하나가 따라 들어오네. 여고생쯤으로 보이는 여학생이었는데 딱 봐도 목맨 자살령이더라고. 나중에 좀 사건이 있어 알게 되었는데 고등학교 때 사귀다가 차버린 아이였어. 그래서 자살한 거였지. 여튼 뭐 저런 걸 달고 다니냐 하고 후덜덜 하고 있었어. 그 자살령은 들어오자마자 마침 비어있던 그 뺀질이 옆에 앉더니 놈의 얼굴만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야. 만약 저게 보이면 놈은 기절하겠지? 그런데 왜 상관없는 내가 봐야 하는 거냐고. 나한테 왜 그러냐고. 난 어떡하면 핑계를 대고 이 자리를 빠져나갈까만 궁리하고 있었어. 그때 늦게 온 그 친구가 들어왔어. 귀신이 피해가는 그 친구 말이야. 아, 안 되겠다. 이름이 없으니까 불편하네. 얘는 우리 이모 덕을 많이 본 놈이니까 덕만이, 떡만이라고 부를게. 이 떡만이가 반갑게 손을 흔들면서 들어오는 순간 자살귀가 갑자기 떡만이를 돌아보는 거야. 그때까진 다른 사람들이 뭐라든 뺀질이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거든. 그런데 떡만이가 다가오자 당황하더니 이 떡만이가 마침 자살귀가 앉아있어 비어있던 자리에 다가오자 의자를 통과해서 뒤로 물러나더라고. 그리고는 떡만이가 자리에 앉자 더 이상 접근을 못하고는 툭 떨어져서 있더라. 난 어찌되나 보려고 도망가려는 것도 까맣게 잊고는 흥미롭게 지켜봤어. 그 여자애는 더 이상 옆에 접근을 못하고 멀찍이서 지켜보기만 했는데 똥마니가 화장실을 가면 쪼르르 쫓아오고 뺀질이가 화장실 가면 쪼르르 따라가고 그러더라고. 난 마음에 안 드는 녀석이긴 했지만 산 사람이 피해보는 건 싫어서 뺀질이가 화장실 갈 때는 이렇게 말했어. 아, 똥마나 화장실 안 가고 싶냐? 아, 나 오줌 터지겠다. 그리고 똥마니가 화장실에 갈 때는 뺀질이 보고도 다녀오라며 여귀의 접근을 막으려고 노력했어. 걔가 날 째려보더라. 어쩔 건데 지가? 난 부적의 힘으로 일반인 느낌이 나는걸? 만지러 오면 떡만이 옆으로 도망가면 되지 뭐. 그렇게 술자리를 파했는데 역시나 그 여귀는 뺀질이를 따라가더라고. 난 속으로 생각했어. 아, 저 자식 조만간 뭔 일 나겠는데? 그리곤 뺀질이를 데리고 온 친구에게 이야기했지. 야, 저 자식한테 이상한 일 생기면 잊지 말고 바로 나한테 얘기해라. 무슨 일? 그러면서 물었는데 난 그냥 생기면 알 거라고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해줬어. 아, 오늘의 주인공은 떡만이지? 또 엿기로 샜네. 그날 이후 난 떡만이가 나랑은 반대되는 몸을 타고 난 부러운 놈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 볼 때마다 어찌나 부럽던지. 그런데 그리 부러운 떡만이가 진짜 가진 놈이 더하다고 날 눈 돌아버리게 만든 사건이 생겼어. 친구들과 나이트로 밤문화를 즐기러 간 날이었어. 떡만이는 그날도 늦게 오고 나머지 친구들은 입구에 모여 있었는데 내가 갔더니 그 입구에서 풍기는 기운이 장난이 아니었어.
난 연약한 초식동물이잖아. 나의 위기의식은 들어가면 큰일 난다는 경고를 마구마구 보내고 있었어. 느낌에 얼마 전 나를 못 살게 군 코모도 양아치 이상 가는 놈이었거든. 나는 친구들에게 징징거리며 딴 데로 가자고 졸랐는데 친구들은 단호박을 단체로 처먹고 왔는지 단칼에 자르더만. 오늘 이곳에 몸매 좋은 언니들이 때로 출몰할 예정이라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하면서 말이야. 난 우정을 버리고 실리를 취할 건지 우정의 수능에서 죽으리 할 건지를 정해야 했어. 그때 떡만이 생각이 나더라고. 떡만이라면? 이 떡만이 옆에 있으면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다 생각을 고쳐먹었어. 아무리 떡만이라고 해도 이 정도 놈이면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 나는 그곳에 오는 모든 사람 중 제일 약한 놈일 건데. 초식동물의 본능으로 위기를 감지하긴 했지만 놈은 맹수의 본능으로 대반 내가 먹잇감임을 알 거잖아. 몸매 좋은 언니의 목숨을 걸고 싶진 않아. 난 떡만이로도 안 되겠다 싶어 오늘 구경은 쿨하게 포기하려고 하고 있었어. 떡만이 오면 인사를 하고 먼저 가야지 하고 말이야. 그때 떡만이가 석양의 히어로처럼 나타났어. 근데 오메, 떡만이가 맨날 자랑하는 소령이 출동했네? 어머, 완전 짱이시다. 내가 수차 강조했지만 난 급이 낮은 애들일수록 잘 봐. 신급은 내 눈엔 거의 아지랑이 같은 형태로 보이는데 떡만이 수호령은 거의 형태가 안 보이는 정도였어. 주변에 아우라만 뿌리고. 아니, 그 정도면 신은 못 뛰어도 보통의 수호령들 수십 배 힘은 충분히 내시겠더라고. 난 그런 분이 붙어다니는 애는 처음 봤거든. 속으로 우아만 했는데 또 갑자기 너무 슬퍼지더라고. 아니, 누구는 저런 몸에 저런 수호령까지 붙어다니는데 난 귀신 바보에 비리비리한 수호령도 하나 없잖아. 원래 귀신은 사람보다는 오래 존재할 수는 있어도 천도가 되어 자기 갈 길 가시거나 다시 윤회하시거나 아니면 지상에 버티시다가 소멸하셔야 돼. 고려때 귀신 본 사람, 아님 청동기 때 귀신 본 사람? 이 귀신이라고 해서 영원 불멸은 아니야. 그리고 죽은 지 오래 안 되셨어도 평소에 덕을 많이 쌓으시고 전생에 덕을 많이 닦으신 분들은 굉장히 세셔. 그분들 중에 신이 되신 분도 있고 오래 존재해서 힘이 아주 세져 신이 되신 분도 있어. 그런 분은 소멸 대신 천계와 지상을 왔다 갔다 하시며 천년 만년 존재하시면서 점점 더 힘이 강해지신 분이야. 있는 놈이 더하다고. 부러운 떡만이. 난 떡만이 수호령을 보고 다시 생각을 바꿨어. 그 뒤로도 떡만이의 수호령은 항상 떡만이가 혼자임으로 붙일 때만 나오셨는데 수호령 일도 참 편하게 하셨지. 난 알아보려고 친구들에게 잠시 대기를 외쳤어. 내가 일단 수질 검사하고 나온다고. 내 목적은 귀신 검사였지만. 안으로 들어갔더니 시끄러운 음악과 현란한 조명 밑에서 모두들 난리를 치고 있었어. 그런데 보통 있어야 할 주기들과 잡기들이 안 보이더라. 그리고 내 눈에 천장에 매달아 놓은 조명 여러 개가 설치된 봉 위에 앉아있는 놈이 보이더라고. 엄청 센 놈. 그 놈이 나를 딱 쳐다보는데 난 바로 밖으로 튀었어. 그리고는 물일급수! 라고 외치며 들어가자고 했지. 떡만이 팔을 꼭 붙잡고 말이야. 우리 일행이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벌써 문 입구까지 나를 마중 나와있던 그 놈이 떡만이랑 소령이 들어서자마자 도망을 갔어. 아니, 꼭 때려주려고 기다리고 있던 골목대장이 엄마랑 같이 오는 꼬마를 보고는 도망가는 것 같았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도 않아서 나갔나 생각했는데 또 계속 기운이 느껴지는 게 어딘가 숨은 것 같더라고. 난 이후 거기서 나올 때까지 떡만이 반경 1m를 벗어나지 않았어. 춤출 때 하도 걸리적거리니까 이놈이 나더러 좀 떨어지라고 했어. 아이 진짜 미친놈아, 좀 떨어져. 난 네가 오늘 이효리로 보여. 놓치지 않을 거야. 난 그렇게 외치며 취하장천 쫓아다녔지. 우린 중간에 화장실에 갔는데 그놈이 거기에 숨어있다가 우리가 들어가니 벽을 뚫고 도망가고 우리 가는 데 멀찍이 피해 다니느라
그놈 그날 피똥 쌌다. 앉아서 쉴 때는 떡만이 수호령이 뒤에서 경호해 주시고, 아, 언젠가 누가 야동 볼 때 수호령도 다 보느냐 물어봤는데 남자 수호령의 경우 같이 흥미진진하게 보시기도 해. 내가 PC방에서 야한 건 몰래 보는 애 뒤에서 무흐흐하게 같이 보시는 거 본 적 있거든. 진짜야. 아무튼 그날 그 악귀는 헛장사했어. 떡만이 수호령 피해 도망다니느라고. 난 너무 신기해서 우리 이모한테 일렀다. 이모도 너무 신기해하시더라고. 영이 피해 다닐 정도로 강한 방어력을 가진 것도 놀랍지만 그 정도 수호령이 붙어있던 건 더 놀랄 일이야. 보통 그 정도 되면 어디 가서 허주 노릇하려고 하실 건데. 허주가 뭔지 모르지? 보통 신내림하는 무당들 보면 조상신들이 오는 경우가 있고 조상신이 아닌 다른 큰 신들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나랑 혈연이 아닌 그냥 내 그릇을 보고 내 신기가 탐나서 찾아온 신이 허주야. 내가 알기론 그래.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으면 얘기해줘. 그래서 허주 중엔 큰 신들이 많아. 흥미를 느끼신 이모는 언제 한번 데리고 오라고 그러시는 거야. 만난 거 해주신다고. 난 짬을 봐서 떡만이를 꼬셔 데리고 갔어. 야, 고기 줄게, 고기. 이모가 엄청 신경 쓰셔서 잘해주시더라고. 나보단 몇 배나. 하긴 나는 매일 보는 앤데 손님한테 잘해줘야지. 그런데 좀 과하게 잘해주시더라고. 그리고는 나중에 떡만이 손을 꼭 붙잡으시고 말씀하셨어. 우리 둥이랑 친하게 지내. 이모한테 자주 놀러오면 만난 거 많이 해줄 테니까 찾아오고 우리 둥이랑 친하게 다녀줘. 이렇게 부탁까지 하시네. 떡만이가 가고 이모는 날 옆에 앉히시더니 그러시더라고. 어디 가고 그러면 꼭 쟤랑 함께 가고 꼭 옆에 붙어 다녀. 그럼 너도 안전할 거야. 대학생 되고 밤에 돌아다닐 일이 많을 것 같아서 걱정 많이 했었는데 한시름 났다. 그리고 굉장히 즐거워하시는 거야. 이모, 진짜 쟤 대단하지 않아? 그래, 이모도 일반인이 저 정도인 건 처음 본다. 그 뒤 떡만이와 나는 베프가 되었어. 뭐 상당히 정략적이긴 해. 내 필요에 의한 정략 결혼 비스무리한 정략 베프가 된 건데 또 워낙에 잘 맞아서 그냥 그거 몰랐어도 베프였을 거야. 어, 나도 신세만 진 건 아니다. 졸업 때 갈 곳 없어서 비실비실하는 놈 취직시켜줬으니까. 물론 내가 시켜준 건 아니고 우리 이모가. 떡만이 에피소드 중에 최고는 이제부터 할 이야기거든. 군대 갔다 오고 복학하고 2학년 때였던가? 여름방학이었어. 떡만이네는 경기도를 빙자한 둠의 산골이었어. 2시간도 안 걸리는 거리였지만 동네에 기와집도 있고 막 그래. 내가 처음 갔을 땐 민속촌인 줄 알았다니까. 그렇게 떡만이네 집에 낚시를 하러 갔어. 떡만이네 집 뒷산 쪽에 꽤 큰 저수지가 있었거든. 물도 깨끗하고 동네 사람들이나 이용하고 간혹 외지에서 한두 명 찾아오는 그런 곳이었어. 떡만이네 집에서 밥을 먹고 저수지로 낚시를 갔어. 나도 여러 번 왔지만 처음 가보는 저수지였는데 가자마자 제일 먼저 눈에 딱 띄는 곳이 떡만이가 자주 이야기하던 그 폐가였어. 그런데 딱 봐도 여기가 흐른다고 해야 될까? 뭐 좀 있겠다 싶더라고. 미친놈, 저기서 잔다고? 대낮이라 별 신경은 안 썼는데 진짜 거기서 잤다면 이놈의 정신줄은 강철 정신줄이구나 했어. 우린 낚시를 좀 하다가 가져간 라면을 끓여 먹기로 했지. 아니, 그런데 떡만이가 폐가 안방에 가서 끓여 먹자고 하는 거야. 아이고, 아이고 혈압이야. 아니, 피해 다녀도 모자랄 판에 범 아가리로 들어가자고 하네. 떡만이는 거기가 엄청 시원하다고 하면서 앞으로 성큼성큼 갔어. 떡만아! 떡만아! 난 애처롭게 불렀지만 빨리 따라오라고만 하더라고. 모진 놈 옆에 있으면 같이 벼락을 맞는다더니. 대낮인 거 믿고
귀신이 안 사랑하는 똥마니를 믿고 위험하면 짠 나타나실 똥마니 수호령을 믿고 따라갔어. 라면은 먹어야 하니까. 우린 그렇게 똥마니 별장의 안방에 앉아 라면을 끓여 먹었는데 정말 이상하리만치 선선한 거야. 양철 지붕집 주제에 말이야. 보통 양철 지붕집이 여름엔 엄청 덥거든. 라면을 먹고는 배부르다며 떡마니가 누웠어. 한숨 자자며 말이지. 난 눕지도 못하고 떡마니 옆에서 첫날 밤 새색시 마냥 그렇게 쪼그리고 앉아있었네. 그때가 대낮인데도 떡마니 누워있던 벽 위에 난 작은 창으로 눈동자 조그만 여자 얼굴이 뚝! 엄마 무시라 하고 고개 돌리니까 천장 모서리에서 애기 얼굴이 뚝! 거기는 귀신 소굴이었어. 흉가 귀신 들린 집 얘기가 많은데 처음부터 흉가인 집은 거의 없어. 아, 물론 터가 안 좋은 집, 처음부터 귀신 집, 귀문에 위치한 집 등등 이 선천적인 흉가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흉가는 사람이 안 살아서 흉가가 된 집이거든. 보통 귀신도 산 사람 싫어해. 산 사람이랑 자주 접해도 저한테 안 좋거든. 그래서 산 사람 피해 폐가 같은데 자꾸 모여드는 거야. 사람이 아무것도 손 안 대고 살아서 10년 만에 낡을 거. 사람이 안 살면 2, 3년이면 사람 산 10년만큼 낡아. 그런 거 많이 봤을 거야. 생기가 없어지면 그렇게 돼. 난 떡마니를 깨웠어. 안 일어나서 싸닥션도 좀 날리고. 왜 깨우냐고 비몽사몽인 놈을 질질 끌고 나왔지. 낚시할 맛이 다 떨어졌지만 그냥 해 떨어지기 전까지만 하고 가기로 했어.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안 날 만큼 그날 겁나게 붕어가 잘 잡혔거든. 그리곤 해가 뉘어뉘어 지길래 이제 가자고 했지. 해가 지면 집에 있던 애들이 다 나올 것 같더라고. 내가 본 건 둘이었지만 느낌이 그 정도가 아니었어. 가자고 했더니 똥마니 자긴 밤낚시를 하겠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잘 나오는 날은 자기도 처음이라고 하면서 말이야. 난 억지로 낚시를 접게 했어. 너희 집에 가서 밥 먹고 갈 거야. 너 안 가면 나 혼자 밥 달라고 그러긴 좀 그렇잖아. 난 못내 아쉬워서 연신 뒤돌아보는 놈의 바지춤을 잡고선 떡마니네 집으로 왔어. 떡마니를 배달하고는 바로 길을 나선 거야. 떡마니랑 떡마니네 어머니께서 밥 먹고 가라고 잡았지만 난 약속이 있다고 하곤 바로 나왔어. 그 동네 무서웠거든. 더 늦으면 시외버스 터미널에 가는 버스 대신 저 순간은 버스가 올 것 같았다니까. 난 무사히 집에 왔는데 떡마니 걱정에 잠이 오지 않았어. 밤낚시 하지 말라고 이 뱀 나오고 호랑이 나온다고 협박도 하고 두 번 세 번 다짐을 받아두었지만 그놈이 아쉬워하는 폼이 꼭 밤에 기어나갈 것 같았거든. 난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 왜 전화 안 했냐고? 말했잖아. 떡마니네 집은 경기도를 빙자한 둠의 산골이었다고. 경기도인 주제에 섬에서도 되던 핸드폰이 안테나가 안 서는 지역. 연락할 방법은 집 전화뿐인데 분명 어머니나 아버지가 받을 거 아니야. 오밤중에 애 자냐고 전화를 어떻게 해. 난 뜬 눈으로 세우다시피 하고는 해가 밝자마자 다시 떡마니네 집으로 달려갔어. 내 걱정대로 집에 없더라고. 아침 일찍 달려온 나를 보시곤 어머니께서 어쩐 일이냐 하시는데 난 떡마니부터 찾았어. 급하다고. 아니 미친놈이 내가 가자마자 밤낚시한다고 밥 먹고 또 바로 나갔다고 하시네. 난 제발 무슨 일은 없어라 하고 떡마니네 집에 있던 짐 자전거를 밟아서 저수지로 달려갔어. 얼마나 달렸던지 다음날부터 일주일은 근육통 때문에 걸음도 제대로 못 걸었네. 저수지에 갔는데 낚싯대만 덩그러니 펼쳐져 있고 떡마니는 안 보이더라고. 난 폐가가 보이자 떡마니 이름을 불러대며 갔는데 무슨 일이 났는지 아무 반응이 없는 거야. 자전거를 마당에 내팽개치고 제발 사람만 있어다오 하고 방문을 왈칵 열어젖혔는데 소령이 방에 서 계시더니 내가 가자 스르르 없어지더라. 떡마니는 엎어져 있었고. 떡마나!
죽으면 안 돼. 난 그러면서 떡만이를 안아들었어. 근데 개자식 딥슬립 중이었던 거야. 난 분노의 싸닥션을 날리며 깨웠어. 똥마니가 벌겋게 퉁퉁 부은 얼굴로 일어났어. 아, 뭐, 왜? 아, 너 여기서 몇 시부터 잤냐? 아, 그게 낚시 좀 하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하려고 밤 11시쯤인가 그때부터 잤는데? 그 귀신굴에서 하룻밤을 꼬박 딥슬립한 거야. 너 뭐 못 봤어? 어? 자느라고 몰랐는데. 꿈 같은 건 안 꿨고? 50cm 붕어 낚는 꿈 꿨다, 야. 아, 그럼 왜 엎어져 있었냐? 아, 그건 내 잠버릇이야. 나 혼자 노심초사한 게 너무 억울해서 말 진짜 안 듣는다고 하곤 엎어놓고 밟아줬어. 너무 부러워서 겁나 세게 밟았지. 그날 나는 떡마니의 엄청난 능력을 눈으로 확인했어. 나 같은 애 말고도 일반인인 보통 사람이었으면 그 집에서 못 나오게 하루 가둬놓잖아? 미치거나 완전 빙의 돼서 나왔을 거야. 그 뒤로 졸업여행 가서도 이놈을 귀신마귀로 썼어. 우리가 묵돈방이 하나 있길래 떡마니를 끌고 다니며 화장실에 몰아넣고 그 앞에서 떡마니를 자게 했더니 못 넘어오더만. 떡마니는 이렇게 뛰어난 능력을 타고났지만 머리는 좀 나빠. 우리 학교도 보결로 들어왔잖아. 성적은 영원한 꼴등. 그런 주제에 공부도 진짜 안 했거든. 내가 매일 붙잡아다가 같이 공부하고 했었는데 안 할 놈은 강제로도 도저히 안 돼. 졸업할 때가 되었는데 어디 창피해서 원서라도 넣을 수가 있어야지. 도저히 안 돼서 이모가 지직시켜줬어. 꼴통 형제네 아버지 회사 있잖아? 하루는 그 회장님을 부르셔선 말씀하셨어. 자네 회사에 사람 하나 쓰게. 처음엔 이모 소개라고 좋다 했는데 똥마니 이력서랑 성적표를 보시더니 학을 떼신 표정이었어. 그도 그럴 것이 똥마니는 우리 학교 역사상 가장 권총 수집을 많이 한 애였어. 내가 알기론 거의 F학점의 천재였지. 이모 말을 거역 못해서 난감해하는 그 회장님을 보고 이모가 딜을 시도하시더라고. 자네 회사에 잡기들 좀 많은 거 알고 있나? 그렇게 말씀하시며 떡마니 이야기를 딱 하셨지. 쟤 데리고 가면 회사에 잡것들이 장난쳐서 사고 나는 일은 없을 걸세. 그 말을 들으신 회장님이 입이 찢어져선 바로 떡마니를 스카웃 해가셨어. 우리 이모 사기친 거 아니다? 그 회사 좀 많이 돌아다니는 그런 곳이었거든. 아마 떡마니가 안 갔으면 더 쓴 놈도 꼬였을걸. 실제로 떡마니가 가고 나중에 내가 가보니 확 줄었더라고. 취직도 못할까봐 노심초사하던 떡마니네 집에서 개천에서 욕났다고 난리쳤지. 지금도 매년 가을 추수하시면 우리 집이랑 이모네 집에 여러가지 잡곡이랑 쌀을 많이 보내주셔. 떡마니는 지금 회사에서 잘나가는 고참 대리야. 목에 힘주고 다니지. 거기다간 너무 슬픈 건 이놈 시키 회사 여직원이랑 눈 맞아서 나보다 먼저 결혼했어. 부러운 놈.